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의 변화된 형 스타일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약간 제가 무섭다고. 네. 아, 진짜 약간 무섭습니다. 약간 뭔가 위압감을 주는 네. 제대로 하나 좀 점검하러 온 그런 네. 느낌. 네, 조심하겠습니다. 약간 저도 제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 보니까 약간 무섭긴 하네요. 네, 예, 좋습니다. 포스가 좀 남다르기도 하고 예, 그런 포스로 우리 월가 미국 시장 이야기를 오늘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다룬 이슈를 저희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슈를 보니까 당연한 것도 있고 좀 의외의 것 그리고 예상을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자면 넷플릭스. 넷플릭스 관련해서 사실 예상은 했잖아요. 예상했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시청자 수에 대해 가입자 수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리 빠지고 이런 게 없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시간 후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원래 월가에서는 3분기에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3분기에 540만 명 정도 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리드 해시팅 형님께서는 한 250만 명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약간은 시장에서의 기대감보다 좀 낮췄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좀 빠졌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9분기 연속으로 29분기면 거의 몇 년입니까? 6년, 7년이잖아요. 4로 나누면은 4, 8에 32, 4, 7, 네, 7년. 7년 연속으로 20% 이상 계속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20%요?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왼쪽은 다 잊어버리죠. 오른쪽에 보시면 북미 있죠. 미국과 캐나다는 10%밖에 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1억 명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수 곱하면 다 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지금 쭉 오른쪽에 하란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 한국이 포함되는 무려 74%. 이에미에는 유럽이라든가 중동, 아프리카 포함된 역시 30-40% 훅 늘어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보다는 전 세계에 널려있다. 안 보는 사람이 널려있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셨네요. 컨텐츠가 중요하죠. 넷플릭스 네. 어떤 컨텐츠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입자 수는 이제 언택트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양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한국 가입자 봤더니 28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지금. 280만 명. 예, 곧 300만 명을 찍을 거라고 하는데. 300만 명이면 그거를 곱하기 한 3 정도만 해도. 아마 그 정도 하면 되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의 3분기 낮췄지만 예상한 거거든요. 실제 가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망스러운 수치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거에 한번 베팅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애플 아이폰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넷플릭스 많이 보거든요. 그런 문화가 약간 또 연결되긴 하죠. 한 10억대가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절반만 가입해서 5억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달라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사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컨텐츠를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넷플릭스에 이어서는 오늘 이슈가 두 번째로는 이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소매 판매 호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소매 판매 호조가 본격화돼야지만 이 선순환으로 관련해서 경기도 좀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미국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2개월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물론 이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봤더니 레스토랑 예약률도 과거에 그 한 3개월만 전만 해도 100%의 감소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물론 이제 플로리다 지역은 안 좋지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좋은 소식이죠. 일단 좀 그렇게 좀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매 판매 좋죠. 소매 판매는 어떤 형태든 간에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90%까지 회복됐고요. 실제로 판매 그런 규모 보면 지난 코로나19 이전까지 다 회복했어요. 문제는
어디서 사냐를 보셔야 돼. 어디서 사고 있냐, 그 물건을. 그게 오프라인이 온라인 아니라 있죠. 온라인에서 보셨는데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이런 말 들으셨을 거야. 아마존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어. 이게 다 모든 분의 고민이거든요. 쇼피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겠냐는 건데 제가 하나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요. 전체 리테일 매출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매출에서 아직까지 온라인에 온라인이 침투한 거죠. 온라인의 매출 점유율은 아직까지 올해 대봤자 23%입니다. 23%밖에 안 된다는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파이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갖고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2030년 돼봤자 그래봤자 한 35%.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그 반대로 여전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출에 있어서 리테일 업계를 봤을 때는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도 완전히 지는 애는 아니다라고 완전히 죽진 않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커가는 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것만 딱 보더라도 이해하더라도 아마존 팔면 안 되는 거 되겠고 네이버 네이버 쇼핑 팔면 안 되는 거죠. 저 답이 딱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시죠? 예,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오늘 장우석 부부장님 오전에 어디 다녀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죠? 세 명의 프로와 함께하는 예, 갔다 왔습니다. 3프로 TV 예, 예. 또 김 프로께서 또 김 과거에 김 프로가 누구예요? 김동완 프로 김동완 여러 세 명의 프로가 있는데 그 과거에 또 직장을 같이 다녔던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제가 깜짝 출연하고 왔는데요. 네. 어떤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일단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전반의 시향을 얘기하고 왔는데 목표는 이제 저희 팀주권 미주미로 고정을 해서 키움 홍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두고 보는 걸로 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내일 아침 8시 15분 하면 또 보실 필요 아 7시 45분 하면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오세요? 그 프로에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나온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 얘기 안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나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뭐 저희가 많이 안 보지 말라고 해도 3프로 TV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 키움증권 꼭 한번 저희 미주알고주알 제일 원고에는 일단은 0606 화면에 내를 넣어놨습니다. 진짜요. 미주알고주알 보시면 미국 주제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런 멘트도 함께 해주셔야죠. 넣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여돈이 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우리 또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블랙락이 깜짝 실적이라는데 놀라셨어요 사실? 놀랄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제가 연말부터 작년 여기 키움증권에서 단독으로 저기 연말 그 유망주 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 내심 텐베거 주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준으로 텐베거?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작년부터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상 최고까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 사이즈가 누가 보면 블랙락에 관련된 분인 줄 알겠어요. 그냥 주주이실 뿐인 다시 거죠? 다시 태어나면 블랙락에 취업하고 싶어요. 진짜요. 이게 시장 사이즈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고 커지고 있고 거기에 점유율이 1등이고 올해 점유율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쪽이 1등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키움증권 홍보대사라서 여러분 말할 분들이 거시기 하지만 그게 딱 10년 전에 10년 전에 키움증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키움증권이 오늘 제가 주가를 못 봤지만 금요일 날에 9% 올라갔거든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심. 이 이익은 깜짝 실적이 대대로 났죠. 6.99달러 이익점만 해서 7.85달러. 깔끔하게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CNBC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이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발언 한 게? 그분이 제가 그래서 래리 핑크 회장을 진짜 좋아하는 건가 시장 자기네가 잘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제가 보기에 내년 전에 일 경이라는 숫자를 볼 것 같아요. 일 경이요? 지금 자산 관리 그 규모가? 지금 7.3조 달러잖아요. 계산하면 지금 8천조 원, 9천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그 다음이 1경원이거든요. 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되면 자산 관리 규모가 1경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1경원. 블랙락이 최대인 거죠? 최대 자산 관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 39%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2위 블랙 벵가드가 23%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많이 크죠. 아니 벵가드를 무시하시다니. 블랙락도 대단한데. 대단한데. 벵가드도 벵가드 좋은 회사 맞습니다. MGK를 운영하는 곳이 벵가드입니다. 사상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락을 또 우리 최애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또 블랙락의 깜짝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기업들 쭉 이어질 텐데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하나요?
이번 주에 보시는 것처럼 뭐 IBM, 코카콜라, 로키드마틴 쭉 나오는데요. 네. 7월 22일 날 실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IBM이? 예. 아니, 7월 22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아, 테슬라. 테슬라. 예, 요 두 가지가 아마 한 주를 가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할 것 같고. 아, 테슬라 어떻게 나올까요? 네, 테슬라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테슬라 어떻게 나올까요? 테슬라는 중요한 것이 뭐 마이너스 0.7을 따라 적자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흑자면 좋겠지만 비타에 될 것이 마이너스 1.4달러보다 크지 않으면 최근 4분기 동안 플러스 나가기 때문에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일단 기본 충족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오더라도 크게 우려할 바는 없고요. 막 컨센서스는 적자지만 흑자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워낙에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감론 을박 정말 예민하게 말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1700불에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시황 때문에 갔는데 테슬라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테슬라는 정말 약간 팬층이 약간 예전에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주주분들이 보는 것처럼 테슬라 주주분도 장난 아니죠.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빈훗 무료 앱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간다는 설이 나오자마자 5만 계좌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그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그쪽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S&P 500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못 들어가면 잠깐 주가는 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인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좀 괴롭겠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이미 실적은 어차피 밸류에이션은 없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 그다음에 테슬라 갖고 있는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실적.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편하게 볼 수가 없죠. 이런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테슬라를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 분들끼리 싸우지 마시라.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엄청 싸우고. 디멘전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사실. 왜냐하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이폰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은 테슬라를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은 별로 없어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 혹은 IT업이라 보고 자율주행을 얘기하고 그쵸.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 저 자율주행 저 사기다. 되겠냐.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도 불공정 거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자꾸 보시고 자동차가 뭐 잘 좋으냐 나쁘냐 이런 색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아예 사지 마세요. 그리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번에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알겠습니다. 니콜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테슬라 관련해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뭔가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발표 나오면 저희 시간 통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주알고 제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